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대형 크루즈가 하루에 한 척꼴로 제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여행사들이 크루즈 관광객을 독점하는 데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도 적어 지역 상인들과 여행업계에서는 체감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대형 호텔을 옮겨놓은 듯한 대형 크루즈가 제주항에 닻을 내렸습니다. 중국 텐진항에서 온 10만 8천 톤급 골드 프린세스 호를 타고 온 관광객은 2,600명. 항공기 10편을 가득 채운 규모입니다. 이들은 용두암과 한라수목원 등 관광지 세 곳과 롯데 면세점을 들른 뒤 저녁에 제주를 떠났습니다. 크루즈 관광은 이처럼 무료 관광지로 구색을 맞추고 쇼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주지 않는 재래시장은 관광 일정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도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면은 좀 재래시장 상권도 살고 이렇게 할 건데 재래시장은 솔직히 이제 국내 관광객이에요. 크루즈는 전혀 아니고요. 올 들어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40만 5천 명. 지난해보다 갑절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크루즈 관광객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제주에 머무는 체류 시간이 짧아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 여행사들이 크루즈 관광객의 80% 이상을 독점하는 데다 중국 현지에서 직접 모객할 만한 능력을 갖춘 제주 지역 여행사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어떤 가격 경쟁이라든가 현재 어떤 마케팅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이런 대형 여행사 위주로 크루즈가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2020년 크루즈 선박 입항 횟수 1,000회에 1조 원의 관광 수입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칫 빚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건 아닌지 체질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